번째 중뇌 진괴입니다. 진이라 그러면은 우리 이미 뭐 여러 가지로 공부했지만 우레라는 뜻도 있고 동방 진목이죠. 동방 진목이 되기 때문에 사계절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추나 추동해서 봄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건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곤의 어머니가 처음 만나서 이제 만나가지고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누구냐면은 양보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장남이 되는 것이죠. 장남이 되고 그 장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앞서 서 있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집안에 뭐가 된다? 집안에 그 제 주인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우리가 제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동서양 공이 통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셨더라. 그럼 예수님은 이른바 백성들에게는 민중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왕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이 되니까 그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뭐예요? 예배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맨날 일요일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잘 봅니다. 열심히 예배를 잘 보는데 거기서 이제 장자라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는 그러한 절대적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지 외에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죽으면은 귀신이 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바로 제주가 되고 집안에서는 그냥 제주일 뿐이 되고 자식일 뿐인데 나라의 임금으로서는 바로 천지자연까지를 두루두루 아우르는 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주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장자를 임금으로서 천하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이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자 밑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땅 속에서 그래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랑. 사랑해서 뭐 해야 되죠? 자식을 낳아요. 네,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그 자식 낳는 건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 엄마가 되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 하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땅 밑에 뭐에 대해요? 장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장자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뭘 따지자면 양선우예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되고 그래서 양선이 되고 음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먼저 앞세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장자가 되고 그리고 만나가지고 첫 번째 낳은 딸 자식은 뭐가 되느냐 하면 손이 되죠. 손이 되고 이거는 바로 장력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옛날 기본적인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양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장자라 라고 하는 개념을 두었고 그 다음에 때로 표현하자면 뭐가 된다? 봄이 되죠. 봄이 되는 겁니다. 봄이 되면은 자축 인묘진이 되죠. 인묘진 진월 진짜 헷갈린다니까 이거 아까 천정호 시간에도 나왔는데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주역으로도 표현해야 돼. 삐뚤삐뚤해네. 이뻐요. 이뻐요. 너무 삐뚤어졌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간으로 표현, 지지로 표현하자면 자, 축, 그 다음에 인. 천간 지지는 아직 못 외우거나 이해 아직 못하셨다 그러면은 천자문부터 뒤져고 그 다음에 그 주역의 그 기초 개념 설명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카페 보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해 못하면 그냥 아무리 공부해도 그 속에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진사오 나한테 오 썼는데 그래서 자 자축에서 그 다음에 해가 되죠. 여기가 자 겨울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겨울이 해자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인묘진이 바로 봄이 됩니다. 봄이 되고 이제 겨우 속에서 이제 겨우 뿌리 이렇게 내리지만 아직은 춥기 때문에 덮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덮어놓고 이제 땅에 문을 열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언덕에 그 아래쪽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는 상이 바로 진의 상입니다. 그래서 진은 봄이자 그 다음에 사계절에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진에 대해서는 바로 장자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진은 또한 뭐냐면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하면은 전체가 다 울리지만은 그게 다 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땅 속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자를 붙이면은 지진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진만 알죠. 지진만 알고 봄이 되면 땅 속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땅 속에서 시끄러움을 알면 알려고 한다면 뭘 보라 그랬어요? 물 오를 때 청진기. 물 오를 때 내 나무에 청진기도 나무에다 청진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집안에다 뭐 콩나물이나 쌀이나 이거 불려놓으면 뭐 매일매일 밥하니까 밥 저기 미리 불려놔야 되죠. 그냥 하면 설컹설컹하니까 불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담가놓은 쌀에다가 귀 좀 대보라 그랬죠. 조금 있으면은 들어봤나요? 아니요. 남성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여자들은 늘 듣는데 여자들 또 안 듣는 경우 많아요. 그냥 쌀은 쌀이고 나는 나다 씻어놨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다다닥닥닥닥 난리 법석도 아니에요. 무지무지 시끌시끌해요. 그거를 만약에 아직 껍질이 쌀이야 껍질이 벗겨지지만은 쌀이 껍질이 안 벗겨진 상태에서는 씨앗 뿌리까지 다 있는 아니 씨앗 동그랗게 다 있고 껍질 그죠? 겉에 껍질 그런 갑탁하는 소리입니다. 갑탁해서 딱딱딱딱 시끄러워요. 제일 시끄럽게 나는 소리가 저희 집에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세계 뭐 일대 후드 병아리콩 병아리콩 그것도 딱 닦아 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그냥 이제 딱딱딱딱딱 엄청나게 소리 나요. 딱딱할수록 그게 탁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탁 하고 터지는 소리예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음양의 두 기운이 딱 부딪히면 우르릉 꽝 하죠. 우르릉 꽝 하는 것이고 땅에 들어와서는 그게 씨들이 갑탁하는 소리입니다. 갑탁하는 소리 되고 진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만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나서 우르릉 꽝꽝 해가지고 부부싸움하면 그 다음에 자식견이 됩니다. 신음소리가 나는데요? 녹화 안 내요. 자, 그래서 지인이라고 할 때는 바로 장자 개념이 되고요. 그 장자라라고 하는 것은 제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쓴 뜻은 그래서 진이다 그러면은 또 글자로 보자면은 자, 우레라고 할 때 진 그럼 우레라고 할 때는 비가 올 때 밭전자를 쓰죠. 하늘의 한 가운데서 우르릉 반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번쩍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번개전이죠. 번개전이면 해 빛이 번쩍 나면서 싸그리죠. 무조건 무대 반짝하는 것이 그래서 우레전이 되는 것이고 하늘 가운데 두루두루 가운데로 움직이는 것은 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뇌의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인 글자는 뢰가 되고 체가 되는 것은 바로 전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우레는 언제 치느냐 그러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다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우레가 가장 멋지게 치는 때가 언제냐?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우자에다가 진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력의 3월, 바로 진월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도 비도 봄, 여름, 가을 가운데서 비가 언제 내려요? 봄비가 맛있죠. 아, 봄, 여름, 가을, 여름이 제일 많이 내려요. 여름에 장마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비 그러는데 하필이면은 진월의 비래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24절기 가운데 뭐가 있죠? 24절기 맨 처음이 뭐예요?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해가지고 비가 들어가 있는 때는 봄에 들어있죠.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요 두 개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 나머지는 비가 없다는 소리냐? 그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 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겨울에는 같은 비긴 비인데 얼어서 내리니까 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겨울에도 비 와요. 비 많이 와요. 더군다나 여름은 여름장마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봄에만 둔가닥을 뭐냐? 봄의 비라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깨우는 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깨워서 잘 글자를 보면은 진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땅 속에 붙어 있던 요 씨앗을 진이라라고 할 때 진은 뭐라 그래요? 진은 움직이는 것이죠. 진동입니다. 자, 글자들 그냥 안 나왔어요. 우리 단어, 모든 단어는 다 역에 있지. 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역 그러면은 여전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98%, 97%, 97%까지 줘야 되겠죠. 사람 역그런 무슨 점이고 그냥 기괴한 것으로 봅니다. 철저하게 천문 역법이에요. 이 역은 역은 역냐라. 천문 역법 관계입니다. 역이라라고 할 때 보세요. 뭐예요? 곡식 우리 농사지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를 연구한 겁니다. 그 때를 연구한 것인데 그런 비가 온 데서도 어때 언제 때에 비가 제일 훌륭하냐 봄비 내리는 겁니다. 땅 속에 있던 저 씨앗들을 퉁퉁퉁퉁 불려줘야 되겠죠. 불려야 껍질이 어떻게 든다 아까? 갑탁이 되는 겁니다. 갑탁이 되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싹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봄비가 내리는 진동입니다. 그 봄비가 어디 있어요? 안에 보니까 여기에 있죠? 수가 있죠? 신봉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 봄비가 내리면서 밑에 있는 씨가 그냥 오르릉 꽝꽝 하면서 탁 트이는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진괴라고 하는 진은 바로 움직임이 되고 동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르릉 꽝꽝꽝. 아니, 그거 말고 또 우르릉 꽝꽝 하면 좀 무서워서 도망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르릉 꽝꽝 하면서 만물을 싹 틔우죠. 환희가 되고 희열이 되고 그래서 주역에서는 진은 뭐라고 했다?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이제 막 나와서 이제 씩씩하게 자라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진의 형통함이 되고 그래서 이때 진이라 우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봄에 우르릉 꽝꽝 하면서 만물을 다 흔들어서 깨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진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진깨를 도전하면 뭐가 되죠? 거꾸로 도전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뒤집으면은 중상간이 되는 것이죠. 중상간이다 그러면은 후중하게 그쳐 있는데, 그죠? 가만히 겨울동 그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르렁광 동북한방이 되기도 하고죠. 예, 동북한방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머지 않아서 잠을 깰 때잖아. 모두가 일어나서 만세 부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의 도전은 바로 동북한방인 바로 간 돼서 모든 것이 고요히 그쳐 있다가 봄비가 오면서 다 일어나는 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착중괴는 뭐가 되나요? 아래 위 뒤집어도 중래 진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혹괴는 아래 위 빼놓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수산건이 되죠. 잘못하면 이거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건이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잘못하면은 대단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 봄에 비 잘못 오거나 그러면은 그다음에 한해 농사 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괴, 도전괴 그리고 둥둥 그죠? 착종괴 등등을 두루두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이라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봄에 봄비가 내리면서 만물이 갑작하면서 두루두루 싹 터나오는 계절이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줬고 주역의 전체 64개 괴상으로는 앞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태화혁이 있고 화풍정이 있었고 혁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해서 에버 됐습니다라는 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그 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가 되는 것이죠. 장자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라를 책임져야 될 바로 군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래서 진이라라고 하는 우레와 그 다음에 군주의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표현한 것이 바로 주역의 괴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 전체를 보기에 앞서서 저 앞에 달리 특별히 그에 앞서서 진이라라고 하는 것을 또 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설계전에 보면은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298쪽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자 그 내 진을 진괘는 자 우리가 24절기로 보면은 고구 시기가 되고 음력 3월에 고구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적으로 볼 때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제 곡식의 씨앗을 준비했다가 이제 심기 시작하는 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사적인 뭐 건곤의 분해가 그 뭐라면 설계 전에 뭐라면 지는 일색이 등남이라 그랬죠. 한번 찾아서 남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지 장남이라 첫 번째 나왔으니까 장남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제출 호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진방에서 나오고 제호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팔괘에 대해서 후천팔괘 방위도에 대해서 설계전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추로진하니 만물이 진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봄에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죠. 봄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이라라고 하는, 근데 방향으로 표현하면 동방이라라는 것이 되고, 꼭 동방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동방의 의미가 그저 우리나라를 동북 간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자기네들은 진방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것도 좀 싸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모든 것이 동방이다. 이 동방 개념 꼭 동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 서양에는 뭐 동방이 없나요? 모든 방향은 다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루로 표현하자면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계절로 표현하자면은 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용적 작용으로 본다면은 만물이 싹 트는 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만물이 싹 튼다라고 하는 것은 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움직임이라라고 하는 것을 최고조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는 동냐라 그래서 지는 움직임이라 그랬는데요. 겨울이라고 해서 안 움직이나요? 다 움직이죠. 그런데 봄의 움직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 활동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 활동의 시작, 만물이 싹 트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 표현하면 자식이 이제 부부가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때고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귀에 대해서 서기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주기자. 다시 말해서 그릇을 주장하는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재기뿐만 아니라 만 천하의 만 복이,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은 막약장자라 그랬습니다. 장자만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수지 진하고, 그래서 진에서 받았고 진자는 동녀라 그랬는데, 여기 막내분들 몇 명 있죠? 제가 막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막내들은 지가 되게 자기 하시는 분이 막내. 막내하고 장자 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두루두루 겪어보는데. 그래서 그 막내들, 특히 여기서 공부하시는 그 막내분들은요, 조금 진중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진중이라 그랬죠. 장자들은 기본적으로 진중해요. 대신에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요. 막내들은 뭐냐, 늘 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튈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고요.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이라고 할 때 진은, 그래서 원래 이제 부모로부터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부모는 처음에 자기 옛날 같으면 지금이야 뭐 부모들 나이도 오래 살고 뭐 경제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넉넉하지만은 옛날에는 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장자, 뭐 장녀도 비슷할 겁니다. 남에는 그 애한테 집안의 모든 것들 이것저것 다 가르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집안에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저희 오라버님이 한 분 계신데, 아버지가 저희 할 때는 다 거기다 이런저런 집안 내력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줘요. 집안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근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 저 둘째나 막내인 제 남동생이나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장자한테는 철저하게 교육을,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서 집안이 이렇게 이 등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더라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한테 항상 진중할 수밖에 없어요. 진중이라라고 하는 말. 막내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토다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진동. 그래서 주기자, 그릇을 주관하는 자, 그릇이라고 하는 건 모든 예법, 얘기 다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주관하는 자, 막약 장자라, 장자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진나고, 그래서 장난계가 되는 진으로서 받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윗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들 이것저것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죠. 모든 제도를 만들고 뭐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지에 그 있는 바로 우레뿐만이 아니라 지진도 여기서 나오죠. 지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것은 장자라. 꼭 첫 번째 아들이라 보다 어쨌든 으뜸 가는 자라라는 그런 뜻에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잡계전에 보면 지는 기하라. 움직이니까, 움직이도록 하니까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겠죠. 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자와 임금의 일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서 그릇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그릇에 대해서 허신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언니요. 네? 그릇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해석한다고? 사람 죽으면 옛날 아니 개밥그릇이라고 그랬잖아. 개가 밥그릇을 지킨대요. 그릇을 지킨대요. 그릇이라는 게 뭐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으면 옛날에 사람을 다 같이 묻었잖아요. 그 대신 개를 더다 묻었다. 그것도 그 입가까지 있어? 그거 못 봤는데? 그건 또 어디서? 아무튼 어? 아무튼 개밥그릇이라고 하면 개로 하여금 그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은 개로 하여금 밥그릇 그릇을 지키겠다는데 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저 음식 담겨진 그릇인데 개가 음식을 지킨다고요? 아니, 사람 죽었을 때 똑딱한 개가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먹죠. 그래서 맞지는 않은 것이고 그릇이라고 할 때 그릇은 대간이라 원래 클태자죠. 클태자를 쓰거나 그냥 큰대자로 쓰거나 그래서 원래 그릇이다 그러면 옛날에 그릇들 제기나 뭐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 다 차곡차곡 다 들어가 있죠. 한 그릇에다 전부 다. 그래서 모든 그릇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그릇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 그랬을 때 큰 그릇을 또한 뭐냐면 큰 그릇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작은 그릇들 이렇게 두루두루 두죠. 그래서 이런 돌을 제대로 쭉 해서 받은 게 어디냐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든가 식당에 가서 두루두루 회전하는 여 그릇에다 가운데 큰 그릇 놓고 나머지 작은 접시 하나 두고 덜어먹는 방식이죠. 그게 그릇이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은 대기죠. 대기 사람으로 보면은 큰 그릇은 대기 만성이라 그냥 뒤늦게야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그 대기 만성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남한테 뭐예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릇이죠. 내가 그릇이 가득 차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다 덜어 먹습니다. 그래서 대기만 정말 큰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이 가득 차고 뭐가 있어야 남한테 줄 수가 있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 들은 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수로 떠들어요. 그죠?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볼 때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옛날 그릇들 보면은 뭐 중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찬압 정도에 불과하죠. 그릇에 그릇 속에 그릇 담아놓고 그걸 딱 펼쳐서 이제 각각마다 다 주면서 이제 덜어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릇이 크면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두루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 밑에 298쪽에 보면은 그 주석 146제 보면은 그 내용을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견자라고 하는 것을 한나라 때 나오는 장천비 그걸 제가 옆에 299쪽에 보면은 두 번째 글에 나오는 한나라 때의 장천비 그 다음에 저 주나라 때의 산시반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왔던 그 글자들은 두루두루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글자들인데 현재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주나라 때의 글자입니다. 그 전에는 은나라 때의 각골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산시반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측이라고 돼 있습니다. 산시반에 측나라가 산나라를 침략하여 뺏은 땅을 나중에 화해하면서 돌려줄 때 맺은 협약문을 생긴 청동그릇에 바로 이 측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측자는 원래 기울측할 때 뭘로 쓰느냐면은 이렇게 쓰죠. 요 글자의 변형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 요거는 그러니까 그 옛날 고문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요 측이에요. 요 측이 되고
그래서 기울 측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옆에다가 또 앞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기울 측자에 있는 그 글자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아무튼은 기운다라고 해서 공이나 아니면 클 태자의 그런 뜻으로 쓰더라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견자는 후대에 잘못 그 고정된 글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고정된 글자라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글자들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한나라 때 한자의 대부분들이 그 뜻글자의 대부분들이 음양오행의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그것이 가끔가다는 좀 잘못 그 고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릇이라 그러면은, 더군다나 장자는 그릇을 주관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그릇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문헌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보면은 저기에 보면, 그 다음 299쪽에 보면은요,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서 순전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편에 순임금이 섭정이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기를 바로 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라고 할 때 그 오기는 공후백자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각각 갖고 있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벽과 규가 있죠. 벽과 규. 벽이라고 할 때 벽은 둥근 것이죠. 아, 벽과 규. 규가 있고 규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규벽도 바로 그릇이 되고, 이 사람들 다 제후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각자의 나라에서는 역시 또한 장자가 됩니다. 규라고 할 때 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던가요? 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약 각이 지죠. 각이 져서 하는 것이 환규라고 하는가요? 환규라고 하는 거 우서편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구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게 하고 납작하게 하는 것은 신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반절, 그거의 반절이 되는 것이 뭐가 되더라, 그게? 아, 신규가 되고, 아, 궁규, 궁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규가 되는 것이 이게 공후백이 되고, 공후백 자남. 자하고 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자문에도 나오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벽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납작합니다. 둥글납작한데, 아, 이거 너무 크게 그랬다. 둥글납작한데 이런 모양이죠.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에 여기 지름에 두 배가 되는 요 바탕, 여기가 근데 이걸 벽이라고 그랬죠. 벽이라 그랬고, 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곡식무늬. 그래서 곡규라 이렇게 표현하죠. 곡벽. 참, 벽이라 그랬으니까 곡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남작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인데, 거기서 물풀이 들어갑니다. 물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물풀. 그러니까 제사 때 물 속에서 사는 그 식물을 그린 것인데, 걔는 마른 풀에서, 곡규, 아, 포규. 아, 포벽. 참, 포벽. 풀초자에다가 부들 포가 되니까 포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말해서 오벽이라, 아니, 오기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릇이라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밥그릇 뭐 등등이 아니라, 각자의 또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 표지에 해당되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후백자남은 또한 뭐야, 제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곧 뭐야, 한나라의 군주가 되는 것이고, 전체를 통합하면 바로 천자라고 하는 뜻에서 두루두루 통용되는 바로 글자입니다. 더군다나 천자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기용날량. 예, 기용날량이라. 기용날량. 뭐. 대구가 뭐예요? 대구. 기억나는 신사 가복. 신사 가복하고 믿음으로 해서 두루 덮어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면서, 왜냐하면은 기억날량만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의 그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뭐,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개 뭐죠?
그 개똥이라도 뭘로 묻는다? 뭐라 뭐가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저 진실로 믿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신사가보 배야 기억날량이라 도대체 저 사람의 그릇은 얼마나 저 사람의 속이 얼마나 깊은 거야 라고 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기량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께에 어디냐 그 괴상을 보면 그러니까 그 괴사를 보면은 진은 그래서 형통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왜 형통하냐 그러면 원하다 왜 안 해요 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진목이다 그러면 동방 진목은 원형이죠. 크게 크다. 그 다음에 불께는 형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원형 이정이 되는데 왜 원하지 않고 형통하느냐 그러면 싹이 터서 어떻게 돼요? 자라게 만들잖아요. 비는 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우레가 지고 봄이 되면은 곧 무럭무럭 자란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은 형통하고 그 다음에 또한 새로운 훌륭한 군주가 지금 나와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며 천하를 호령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 이 세상에 이른바 그 옛날에 구태에 의하는 사회는 가고 새로운 사회가 나와서 이제 더욱더 밝은 사회가 된다. 바로 진목의 어진 정치를 통해서 어진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점차 밝은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진은 형통하다. 그냥 우레가 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우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일깨우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래서 진은 형통하니 그런데 진이 오매 진례에 진례의 혁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례의 혁혁이라 아마 세상 태어나서 한자 공부 아마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거 처음 보는 글자인 겁니다. 혁혁이라 그러면 혁혁자에서 한자를 찾아보면 뭐라고 돼요? 아니 그거 말고 한자 우리가 모르면 한자 사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냥 깜짝 놀랄 혁이에요. 뭐가 놀랐다는 소리예요? 몰라요. 그죠? 아마 호랑이 혁이에요. 호랑이 호자가 나오니까 범호자가 나오니까 호랑이 보고 놀랐는가 보다. 놀랐는가 보다인데 일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작을 소자 아래위가 되죠. 아래위가 되고 범호자가 됩니다. 깜짝 놀랄 혁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자전을 찾는다 하더라도 개의 원뜻이 뭔지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원뜻은 뭐냐? 깡총거미라고 하는 겁니다. 깡총거미는 뭐야? 우리 거미는 무슨 거미만 알아요? 거미 그러면 뭐 무슨 거미 알죠? 흑거미, 독거미, 거미잖아요. 일단 스파이더맨.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여기 무당 아 무슨 거미죠 여기? 우리 저기 뭐 여기 막 망치는 거 이게. 그런 거미들 유령 거미야 유령 거미 이런 거 있지 유령 거미들 깡총 거미는요 그래 이거 보면은 아마 뜻이 뭐냐 깜짝 놀랄 혁 이렇게 될 겁니다. 깜짝 놀랄 혁이 되는데 한참 다 알아보면은 또 깡총 거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깡총 거미의 모양이에요. 몸은 기본적으로 다리나 이런 데 보면 털이 부실부실합니다. 그리고 털이 부실부실한데 털의 그 모양이 검은색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마치 범의 줄무늬 있죠? 줄무늬처럼 보여요. 그리고 얘는 보통 거미 그러면 우리 보통 뭘 짓죠? 거미줄. 거미줄을 치거나 거미줄 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칩니다. 얘 거미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옛날에 이제 빈집 같은데 빈집고 사람이 안 살고 하는 이런 데 보면은 얘들이 가만히 있다가 애들은 그 다음에 먹이가 오기를 그냥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탁 튀어가지고 와서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숨어있다가 무지무지 그 사람도 만약에 사람이 뭐 있다가 내가 갔더니 얘가 뭐가 탁 튀어들어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다음에 먹잇감 된 애들도 갑자기 막 탁 튀어서는 순간에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래서 깡총거미를 뜻하는 건데 깜짝 놀랄 형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죽은데 가만히 있어요. 거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거미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다 갑자기 탁 튀어가지고 번개라는 게 뭐 우리가 있었던가요? 가만히 이른바 마른 하늘에 뭐예요? 천둥벼락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날도 참 맑은 것 같은데 갑자기 우르릉 꽝꽝하면서 얼마나 놀라요. 그리고 비도 그냥 얌전히 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우르릉 꽝꽝하면 무지무지 놀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뭔가가 있으면은 딱 튀어나오는 깡총검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놀랄 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레가 오메라고 하는 것은 우레가 치매. 굳이 온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동방진묵이죠. 모든 것을 그 어두운 그 저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롭게 봄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동방진묵이라라고 할 때 레자가 바로 뭐예요? 동방목에 사람이 두 사람이 그저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 그 형상이 레가 되는 것이죠. 그래 레라라고 하는 건 뭐하고 통하냐면 추운 겨울을 지나서 오는 또 뭐예요? 보리하고도 또 통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라고 하는 우레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쑥쑥쑥쑥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죠. 죽은 줄 알았더니 오 땅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싹들이 막 나오고 다 죽은 나무 고목인 것 같은데 거기서 싹도 나오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깜짝 놀란다 해서 혁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혁혁아 놀라고 놀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놀라고 놀랐는 때 놀라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놀랄 일이 아니네. 내가 벼락 맞아서 뭐 다치거나 뭐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뭐가 나오는 것이죠. 새롭게 뭐가 나와가지고 점점 자라는 모양입니다. 새싹이 나오고 꽃봉오리가 나오고 땅속에서 그죠? 이 갑자기 뭐가들이 하나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서 싹들이 움트고 나오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웃게 되는 것이죠. 아닌 줄 알았더니 와 새롭게 뭐가 나오네 새롭게 변화가 되네 그러면서 소원이라고 표현했죠. 웃는 소리가 진이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리가 되는 것이죠. 소리가 되니까 받을 때는 그 깜짝 놀라는 정말 천둥 소리, 그죠? 이게 아니라 웃는 소리가 애객이라 그랬습니다. 애객 끝나 하하하하 오늘 입구자에다가 아짜 버렸죠.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하하 웃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레 소리에 진짜 웬 천둥 깜짝 놀랐다가 그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봄비에 만물이 싹 타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웃는 소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뭐예요? 짐승들 아니면은 뭐 어쨌든 동물 이름들이나 식물 이름들이 나오면은 요즘에 공부하기 좋다 그랬죠. 네이버나 무슨 뭐예요? 위키나 나무나 뭐 이렇게 가 보면은 얘네들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꼭 보셔야 돼요. 특히도 유학이라라고 하는 것을 남송 때의 성리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적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서경을 공부하시면 매우 잘 느끼실 겁니다. 철저하게 실증적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고 현실에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유학은 대단히 실증적인 학문이고 짐승들이나 이런 벌레들이나 식물들이나 인용한다 그러면은 그들의 특성을 가지고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깡총거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깡총거미를 잡으라고 했느냐? 거기서 다 저 거미줄 치지 않고 먹잇감을 잡거나 이동할 때는 어떻게 돼? 작은 몸으로 다닥 튀어가지고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깡총거미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에 툭 튀어가지고 잡으니까 그 저기 뭐 피할 사람 피할 나머지 그 뭐야 벌레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깡충거미 또는 깡충거미라 하고요. 특히도 파리를 기가 막히게 잘 잡는가 봅니다. 그래서 파리잡이거미라고 했고 그래서 잘 그 짐승 최고로 잘 잡는 게 뭐예요? 호랭. 호랭이죠. 호랭이. 예, 범이니까 그래서 승호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리 잡는 뭐다? 범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일반 거미처럼 네 쌍의 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얘요 시력 눈 엄청나게 좋고 기억력 안 잊어버려요 애들 요 자리에 있더니 뭐가 있고 기억력 좋죠 공간지각 능력 뛰어납니다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기억력 좋아야 되고 더군다나 공간 감각 이거 있어야 됩니다 시력 뭐 당연히 좋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이 뛰어나고 깡총은 또한 구석에 잘 숨고 그 다음에 다리의 그 털무늬가 아까 범의 줄무늬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범호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혁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 퉁극자에다 그 극자 옆에다 범호자를 더해서 그의 생김새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에서 잘 숨기도 하고 다리 무늬에 털도 있고 하면서 생태하고 생김새 닮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놀란 듯이 팔짝팔짝 우르릉 꽝꽝하는 천둥벼락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천둥벼락이 칠 때 깜짝 놀라는 사람의 그 모습에다가 비유를 해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유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깡총검이 혁이라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그 뭐예요. 우리가 깡충검이조차도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자신의 모든 능력 다 동원합니다. 하물며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죠? 군자가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모든 능력들 대단히 신중하게 있다가 필요로 할 때 이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바로 군자더라. 이건 공자가 늘 수도 없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계사전에서인가요? 뭐든 장기여신, 내 몸에다 그릇을 감춘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었죠. 내 몸에 그릇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들어다 쓰는 거. 제 대목 잊어버렸네.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몸에 감추고 있다가 늘 항상 이러면, 다시 말해서 준비된, 여기 쉽게 표현하면 준비된 자세가 되죠. 늘 다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로 할 때 바로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군자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은, 자 일단 괴사에 보면은, 그래서 지는 형통하니 진례의 혁혁이면, 우레가 오는데 깜짝 놀라는 듯이 하면은, 근데 단순히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내 몸의 장기어 신이죠. 내 몸의 모든 그릇을 감추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이것을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놀라더라도 바로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다 대비해서 하면은 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대대로 다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원이, 웃는 소리가 애게 기르니 진경백리에, 자 진이, 그죠, 우레가 백리까지를 깜짝 놀라게 하며, 이렇게 되죠. 진례 우레를 치매 진경백리, 진례가 저 백리까지 꼭 치나요? 백리 바깥은 못 가나요? 자 진이라고 상징적인 의미, 진이다 그럼 아까 장자였죠. 장자이기도 하고 재우이기도 하죠. 재우이기도 합니다. 백리 그랬으니까 재우입니다. 재우 가운데 백리 땅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공이죠. 공후 백자난 거, 공후 백자남에서 공, 그 다음에 공후백 70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 50리입니다. 그죠? 공이라 그러면 진경맨리, 그러면 그 공이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딱 일어섰더니 저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면서 쳐다봅니다. 괄목상대하게 되는 것이죠. 진문 진경백리 깜짝 놀라게 하니, 자 그러한 불상시창이라 그랬잖아. 시창은, 시창이 아니라 참 비창. 비창은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제기 그릇에 있는 음식물을 뜨는 숟가락입니다. 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나란히 비가 되고 숟가락 시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거기에 거의 공부하면서 고백조를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230쪽일 겁니다. 230쪽에 보면은요. 어제 보다 보니까 그 오타도 하나 났더라고요. 그 비창은 자 제주를 가리키는 말로, 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산주역 강의에서는 별다른 설명, 제가 이제 대산 선생님 쪽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한 1년 했는데, 어쨌든 별다른 그냥 다 비로 읽으셨어요. 그래 비니까 우리는 비비 했는데, 설명 없이 비가 아니라 거의 비로 읽는 게 아니라 시로 읽고 있다라고 해서 비자를 시로 고치세요. 제가 어제 보다가 보아서 어제 바꿔놨는데 시로 읽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로 읽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나머지들 쭉 보면 전부 다 발음이, 중국 사전을 보나 봐도 전부 다 시로 나와요. 그래서 야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그 이 발음에 대해서는 늘 그 문제가 좀 저기 막 여러 가지 도금법이 좀 달라가지고, 이제 어쨌든 대사님은 기본적으로 그 누구냐면은 예전에 뭐예요, 주나라 때 성리학자들 요 발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언해본이라, 조선시대에 나온 모든 언해본은 철저하게 성리학자들의 발음에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리학자들의 그 발음조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경 강해나, 그 다음에 주역 언해나, 그 전부 다 순조본인데요.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또 시로도 읽지, 아니, 비로 읽지 않고 전부 다 시로 읽고 있습니다. 또 다르죠. 또 달라서.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모든 자료들은 그 불상시창이라 해서 제가 시로 읽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만, 자, 300쪽에 있는 그 첫 번째 점에 있는 그 중가운데 뭐 한서 지리지 찾으셨나요? 위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인가요? 한서 지리지 8권, 그죠? 8권 제 상편, 8권 상편에 보면은 그 건의군에, 건의군 관련해서 그 우리가 읽을 때는 주제라고 하는 발음인데요. 주석에서 보면 소림이라고 하는 학자, 그 밑에 위나라 문제 때 황초년간에 안성정으로 봉해졌다라고 했는데, 위나라 문제 그런 우리 그 종효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효 때 사람인데 천자문제였던 그 소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건 수시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를테면은 북방인들은, 그러면은 저 위나라 때가 된 북방인이다, 그러면은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흉노족 쪽일지, 아니면 그 저쪽에서 뭐 동이족 쪽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방인들은 비를 숟가락 시자에 요 시자, 우리가 이제 숟가락 시자라고 할 때는 요 글자를 쓰는데, 요건 작은 그릇, 작은 숟가락을 표현합니다. 그 시라라고 읽는답니다.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주라고도 읽지 않고 뭐라고 읽고 수로 읽고,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건 시라. 북방인들은 그래서 비를 시라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대선생님도 그렇고, 대선생님의 그 스승이었던 저 누구예요? 이 선생님도, 야 선생님도 그래서 시라 읽은 거 그대로 해서, 아니 비라고 읽은 것을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모든 이제 저기 그 북방인 여기 우리 뭐 시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다시 제가 비라라고 해서 바꿔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느라고 굉장히 이것저것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하고 시는 특히 그 비라고 읽을 때 비라고 하는 건 이런 말에서 우리가 큰 숟가락입니다. 그 301쪽에 그림들을 보면은 세 가지 숟가락들을 이렇게 두었죠. 두었고 밑에 세 번째 거는 까만 그 이게 아마 청동 그릇이 아마 까맣게 변한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그릇 숟가락이 좀 작게는 보이는데 바로 뭐냐면 정, 그 다 정이죠. 정이라라고 하는 요 속에 있는 고기 건질 때 쓰는 숟가락입니다. 큰 숟가락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어가지고 조에다가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이따 마지막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